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30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습기 분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기. 우리 지구상에는 다행히 물이 있어서 이 물 때문에 생명이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습기가 있는데 이 우리 생활을 하면서 이 습기가 사실 사람도 뭐 70% 이상이 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 때문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많죠. 자, 그러면 이 습기가 이 대기 중에 수증기 상태로 보통 일정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수증기 상태가 아니고 사이클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알아두실 거. 그러면 우리 나쁜 측면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겨울철 같은데 무엇입니까? 이 벽에 이런 데서 장롱지 이런 데서 뭐다 습기가 생기니까 뭐가 핍니까? 곰팡이가 피죠. 이제 그 습기 생기는 걸 보통 결로 현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관계된 것이 자 우리가 공부해둬야 할 기본이 페이지 301페이지 보면 상단에 노점 온도가 나옵니다. 노점 온도. 자, 노 이슬 노자죠.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노점 온도는. 자, 이 대기 중에는 공기 중에는 자, 이 수증기 상태로 이 습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항상 수증기가 계속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 일정 온도에 다다르면 그래서 이슬이 맺히는데 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죠.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그것을 노점 온도라고 치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이슬 노자 써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노점 온도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결로 현상인데 대표적으로 노점 온도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셨는가 하면 여름철은 여기에서 많이 봤습니다. 에어컨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 음료 더우니까 음료 캔을 빼 드시죠? 안 드십니까? 오로지 물만 마시고 커피만 마십니까? 네, 그 냉커피를 마시면 맞죠? 그 표면에 뭐가 생깁니까? 물방울이 맺히죠? 이것이 그 이슬이 맺힌 노점 온도에 도달됐기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갈 때 차 유리에 뭐가 낀다? 성에 끼죠. 그것은 그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그 표면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노점 온도는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공기라도 예를 들어서입니다. 20도씨 둘 다 20도씨 공기의 상태가 온도는 똑같이 20도씨인데 자 하나의 공기 상태는 A 공기 상태는 A 공기는 A 공기 상태는 20도씨에다가 습도가 60%짜리 습도를 가진 공기가 있습니다. 습도가. 그런데 비공기의 경우는 자 온도는 동일하게 20도씨인데 얘는 습도가 40%란 겁니다. 상대 습도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 노점 온도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노점 온도는 누가 높게 나타나는가 하면 노점 온도는 이 A 공기가 노점 온도가 높게 나타나요. 얘가 노점 온도가 이 높게 나타납니다. 노점 온도가 높습니다. 얘가. 그래서 이 노점 온도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하면 바로 이 습도입니다. 노점 온도는 이 습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습도.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습도가 높을수록 노점 온도는 높게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이 여러분 승용차를 타고 갈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용차 혼자 운전할 때는 잘 안 생깁니다. 맞죠? 근데 완빵으로 꽉 찼습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성애가 막 생기죠. 그러면 에어컨 돌리고 문 열고 막 바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 습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노점 온도는 습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노점 온도는 습도가 높을수록 이 노점 온도는 높아집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노점 온도는 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노점 온도하고 습도는 비례 관계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노점 온도는 높게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이 겨울철에 가정에서 아파트 내에서 이 습도가 높으면요, 자주 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기를 자주 하는 집은 결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 그런데 막 집에 가면 막 문 닫고요. 문 닫고요. 문도 안 엽니다. 이런 분들 집에 거의 이 결로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습도가 낮아야 되는데 습도를 높게 계속 유지하니까 이 결로가 많이 생기고 곰팡이가 많이 피는 이유가 그겁니다. 곰팡이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다? 습도죠. 그래서 이 습기가 일정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곰팡이가 안 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습도 조절을 잘하는 방법이 자, 이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저기 있죠? 합천 해인사가 있죠? 합천 해인사 있죠? 팔만 대장경 보관한 데 있죠? 거기가 습도 조절이 끝내주게 되지 않습니까? 인공적인 저걸 일반적으로 기계를 돌리지 않는 데도 있죠? 습도 유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만 대장경 거기에서 안 썩죠? 그런데 그것을 현대식 공조설비에 갖다 놓으면 썩습니다. 그만큼 이 우리나라의 그 지혜가 좋았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거기 가서 그거 안 보고 그냥 가서 사진만 찍고 오시죠? 그런 데 가보시면, 아, 우리나라 사람들 주특기 어디 좋다 이러고 가면 사진만 박으러 가. 아, 그래서, 몰라, 저 우리 딸내미도 내가 다 가르쳐 주려고 딱 가면요. 좀 듣는 척 하다가 막 사진 박으러 온데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 노점 온도 습도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습도가 높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 결론은 생기는데 이겁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사실 이거는 아죠? 감기는 잘안 걸리죠. 습도가 낮을 때 감기가 잘 걸리죠. 그리고 감기가 자주 걸린 분이 있고 감기가 안 걸린 분이 있죠. 감기가 좀 걸리는 분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자주 병원 같은 데 가죠. 그래서 고열되고 특히 감기가 자주 안 걸리던 분이 보통 큰 병이 걸리죠. 암 같은 그런 거.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0년 정도 감기가 안 걸린 것 같은데 저기서 위험 정보에서 이 암세포가 이 고열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감기를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습도하고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간단히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3번에 상대 습도 조금 간단히 한번 보시고 용어상 그래서 3번에 보면 301페이지 보면 나오죠? 상대 습도. 우리 지구상의 이 습도는 기본적으로 이 상대 습도를 따집니다. 그러면 이 상대 습도 이 퍼센트인데 단위는 퍼센트고요. 그러면 상대 습도는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이 실내에 있는 실제 이 수증기량에 대해서 실내에 존재하는 수증기량에 대해서 공기 온도에 포화 수증기량의 비를 분모에 두고 분자에다가 이 실제 수증기량을 둔 겁니다. 이걸 비를 백분율을 나타낸 게 상대 습도입니다.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은 자 공기마다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있는데 포화 상대 수증기량이 있는데 공기 온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포화 수증기량은 달라집니다. 자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수증기량을 포함할 수 있고 온도가 낮으면 수증기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옛날에 저런 거 있죠? 회내현상 이런 걸 배웠죠? 그래서 해안가에서 자, 이 중학교 뭐 교과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해안에서 이제 수증기 오는 공기가 이때는 온도가 높으니까 많은 수증기량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산맥을 올라감으로써 보통 온도가 자, 이 100m 올라감으로써 0.5도씩 떨어지죠. 그래서 온도가 해발 고도가 높아짐으로써 공기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공기 온도가 낮아지니까 뭐가 줄어든다?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을 뿌리고 비를 뿌리고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죠. 그러면 이쪽 지방에는 무슨 현상이 생긴다? 고온 건조 현상이 발생되는 걸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과정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특히 호주 옆에 있죠? 뉴질랜드 있죠? 거기에서 이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기 온도에 따라서 이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실내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공기 온도에 따라서 뭐다?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생각하면 상대 습도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저는 생각하라고 합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하지 않을 때는요, 건조함을 잘못 느낍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난방을 딱 틀었어요. 난방을 틀게 되면 실내가 뭐다? 건조함을 느끼죠. 그거는 바로 이 상대 습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실내에 우리가 수증기를 갖다 없애는 제습기를 쓴건 아니죠. 집에 제습기를 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건조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공기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난방을 하니까 실내 공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있는데 밑에 분모가 커져 버리니까 뭡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느끼는 습도는 무슨 습도인가 하면 상대 습도를 느낍니다. 절대 습도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기계가 아니니까 상대 습도를 느끼는데 이 상대 습도가 이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하니까 공기 온도 올렸죠. 맞죠? 공기를 가열하니까 상대 습도는 분모가 커지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그래서 이 공기를 이 가열하게 되면 가열을 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습도가 낮아져요. 상대 습도는 낮아지고 반대로 공기를 갖다가 냉각을 했을 때 냉각하게 되면 이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자꾸 콧구멍을 파는 이유가 이겁니다. 코딱지가 딱딱 눌어붙으니까 습도가 낮으니까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콧물이 질질 흐르는 게 아니고 딱딱해지는 이유가 이거죠. 바로 이 상대 습도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기 온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의 공기가 무엇이다?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고 낮은 온도의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변합니다. 그 간략히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보시면 자 도일이 나옵니다. 도일 302페이지 페이지 302페이지 보면 도일 도일의 개념은 시험은 두 번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두번 언급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 도일은 왜 도일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자이 개념이죠. 인간이 살 때, 자, 보통 지금은 건축물을 만들어가 살고 있죠? 건축물을 축조를 했습니다. 건물 축조를 해서 외기하고 최대한 단절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현대식 건축물들이. 옛날은 외기하고 완전 단절 형태가 아니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봐 유리 같은 걸안 썼었죠? 옛날은 무엇이다? 창호지였죠? 창호지라서 공기가 어떻게? 이동해요, 맞죠? 그리고 뭡니까? 습기도 이동하죠? 습기도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샤시를 딱 해가지고,
공기를 차단해 버리잖아요. 이동을 차단해 버립니다. 맞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이겁니다. 이 단절에서 인간이 보통 느끼는 온도는 어느 정도에서 보통 쾌적을 느끼는가 하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면 어떤 분은 덥다하고 어떤 분은 딱맞다하고 어떤 분은 춥다하고 그러죠. 에어컨 킬 때 많이 거기 합니다. 어떤 분은 가서 막 내리고 어떤 분은 가서 춥다고 다 꺼버립니다. 다 틀려집니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조금 더우면 덥다 날리고 맞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 보통 이겁니다. 한 18도에서 26도시 요 온도는 요 정도 온도가 쾌적 범위 온도입니다. 보통 보편적인 사람 맞죠? 보편 대중적인 사람들의 쾌적 온도가 18도에서 26도 사이로 나타나요. 자, 이 보통 차기 상태에서 요 정도 옷을 입고 보통 차기 상태에서 이 정도 쾌적도를 느낍니다. 이 정도 온도 사이가 되면 가만히 있을 때 운동하는 거 아니고 운동하면 틀려지죠. 인체 대사량이 틀려지기 때문에 틀려집니다. 보통 이렇게 앉아서 이제 독서 정도 할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기준 잡아서 대략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기준 온도 차이에서 쾌적을 느끼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날씨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름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여름은 온도가 위로 26도씨 위로 올라가는 온도가 있을 거고 겨울은 온도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려가겠죠? 18도씨 아래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럼 보통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 이 쾌적도 이 범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온도 이 범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18에서 26도씨 사이 이 온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밤에는 싸늘해지니까 이제 문을 닫고 주무시죠? 온도가 떨어지는 걸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사이가 쾌적도인데 이겁니다. 그러면 18도씨 이하로 내려간 거 있죠?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난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난방을 하는 게 원래 이 부분을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게 난방도일입니다. 이 부분이 난방도일이고 그러면 이 위쪽은 있죠? 위쪽에 여기 미분 방정식을 보면 이 부분이 자 여기가 사실 냉방도일이 되는데 냉방도일이 되는데 그럼 인간은 요 사이 온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일은 이겁니다. 이 실내를 갖다 일정 온도 있죠? 실내 이 평균 기온이 있을 겁니다. 평균 기온하고 이 외기에 실외에 이 외기 평균 기온이 있는데. 평균 기온.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에 뭐가 나온다? 온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럼 반대로 겨울은 어떻게 됩니까? 실내 온도가 높고 맞죠? 실외 온도가 낮을 겁니다. 근데 여름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낮아요? 실내 온도로 에어컨도 올려서 낮게 유지하죠? 근데 외부가 온도가 높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온도 차이에다 그래서 도일은 온도 차이에다가 이 그러면 난방 기간이나 또는 자 이건 냉방 기간의 일수를 곱한 겁니다. 일수 데이를 곱한 거야. 그래서 일수를 곱한 겁니다. 날짜를 곱했기 때문에 온도 차이에다가 이를 곱했다. 그래서 뭐라 한다? 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를 도일. 그런데 이 도일인데 그러면 여기에다 일수가 난방 일수면. 난방일수를 곱하면 난방도일이고요. 난방도일의 개념이 되고 냉방일수다. 냉방일수를 곱하면 냉방도일이 되는 거예요. 냉방도일을 나타냅니다. 냉방도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잡아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그 온도 차이에다가 실내하고 실외 온도 차이에다가 일수를 곱해가 표현했어요. 그래서 거기 303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나라의 난방도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선으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런데 선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보면 어디 됩니까? 저기 있죠?
동해안 쪽이 밑에하고 비슷하죠. 남부지방하고요. 맞죠? 그 실례 지금까지 옛날에 가급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해안이 따뜻한 거예요. 남부지방처럼.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릉 같은 데 있죠. 속초 있죠. 여기는 남부지방에 속합니다. 중부지방이 아닌 거예요. 강원도라고 해서 무조건 저걸로 잡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방도일, 그래가지고 이 남방도일이, 그러면 이 남방도일 값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내 온도하고 실외 온도하고 차이에다 일수를 곱했으니까. 겨울에 외기 온도가 낮다는 거죠? 맞죠? 겨울철 외기 온도가 낮으니까 춥다는 거 아닙니까? 추운 만큼 난방을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이거죠.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방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죠. 온도를. 맞죠? 온도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 도일 값이 이제 시험 나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 저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도 뭐 대전이다. 그럼 대전은 거기 대전은 지금 현재 대전하고 지금 현재 대전은 저 약간 뭐 저 경기도 남부 지방하고 같이 같은 라인으로 보통 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 도율값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이거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죠. 이겁니다. 이 도율값은 온도 차에다 일수를 곱했기 때문에 온도 차는 실내 온도하고 무슨 차이라고 했어요? 외기 온도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지방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서울하고 예를 들어서 자, 위도 비슷한데 강릉이 있었다. 그러면 강릉하고 서울하고의 도일값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자, 그럼 서울이 춥습니까? 강릉이 춥습니까? 네? 안 가보셨습니까? 서울이 춥습니다. 강릉은 따뜻합니다. 강릉에 딱 가보십시오. 서울에, 자, 여러분들 여기 있다가 딱 가보십시오. 강릉 경포대에 가서 바닷바람을 한번 탁 맞아보세요. 추운 느낌이 있는지, 약간 시원한 느낌인지. 여행 안 가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강릉을 보시면요. 그 강릉 부분이 이제 동해안에 있잖아요. 보면 얼마 안 돼요. 그 남방도일값 해봤자 한 2650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남방도일값은 3000 넘어요. 맞죠? 3000이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서울이 더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얘는 남부지방에 해당되는 도일값입니다. 강릉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두실 거 이건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 1번에 보십시오. 도일은 그 나오죠. 1번에 실내 평균 기온과 외기 평균 기온의 차이다. 뭘 곱한 거다? 일수를 곱했다. 그래서 도일이란 명칭을 둔다. 근데 그 일수가 냉방, 난방일수면 무슨 도일? 난방도일이에요. 그리고 냉방일수를 곱한 무슨 도일? 냉방도일의 개념이 됩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래서 이 3번 가지고 사실 시험이 내세. 3번 가지고 두 번 냈어, 사실. 약간 다르게 언급해냈는데. 그러면 실내 온도가 동일하더라도 각 지방마다 냉난방도일은 각각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난방도일값이 303페이지 그림에서 표현되어 있죠? 그림. 그럼 인간은 사실 이거잖아. 자,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기 대전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 부산에 사는 분, 제주도에 사는 분 다 쾌적도는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비슷합니다. 맞죠? 저 인간이 그, 자, 적응의 동물이라 해서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다고 부산 가면, 와, 따뜻해. 따뜻함을 느껴요. 근데 아닙니다. 거기서 조금만 있죠? 하루만 지내면요. 거기 동화돼가지고, 춥다 이래야 됩니다.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명심해 둘 거는 이겁니다. 도율값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도율값을 이용해서 냉난방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온도 차이에다 무엇을 곱했다? 일수. 난방일수나 냉방일수를 곱해서 산정한 값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동일하게 대전광역시입니다. 자, 이 대전광역시 건물이, 대전광역시의 건물이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빌딩 이름이 뭐죠? 봤는데 까먹네, 요새. 아, 머리가 나빠서. 이게 무슨 빌딩이죠?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바뀐 봤는데 까먹었어. 자, 그래서 이 빌딩이 있다. 학원 빌딩이 있었습니다. 학원 빌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규모가 시청이 큽니까? 이 빌딩이 큽니까? 시청이 크죠.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입니다. 여기 냉방, 자, 설비 용량을, 그러면 공조 설비를 갖췄다. 그러니까 이 건물하고 시청 건물의 냉방 설비 용량을 같게 설계를 하면 안 되겠죠? 틀려집니다. 건물이 커지면 냉방 설비 용량이 커지겠죠? 그러면 결국 부하에 따라서 설비 용량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하고 같잖아요. 작은 평형 아파트하고 큰 평형 아파트하고 연료비를 똑같이 써요, 안 써요? 큰 평형이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쉽게 꼬조맣다는 애하고 한 살짜리 애하고 성인하고 있죠? 똑같이 밥 먹고 살면 안 되죠? 그거 같이 이겁니다. 그러면 설비 용량은 부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도율값을 이용해서 냉난방 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냉난방 설비 용량은 이게 구해져야 돼요. 냉난방 뭐다? 이 부하. 부하 계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냉난방 부하 계산을 이루어지고 나서 냉난방 설비 용량을 구하는 거지. 계산해서 냉난방 설비 용량을 구하는 겁니다. 용량. 이렇게 구해야지. 토일값 가지고 냉난방 설비 용량을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똑같이 춥다고 해서 A 건물하고 B 건물이 있는데 똑같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3 빌딩하고 2층짜리 단독주택하고 난방 설비 용량을 똑같이 했다. 자, 그래서 2층짜리 주택에 귀뚜라미 볼로 조그맣한 거 달았는데 그걸 갖다가 63 빌딩 귀뚜라미 볼로 하나 달아가지고 돌릴 수는 없죠. 그래서 틀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간략히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 도일은 그래서 알아둘 거 단위가 뭐가 되는가 하면 도일의 단위 온도 차이에다 일수를 곱했죠. 그래서 이 도시, 예, 데이, 이렇게 이 단위예요. 도일의 단위가 도시대입니다. 온도 차이에다 뭘 곱했기 때문에 일수를 곱했기 때문에 도시대의 개념이 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04페이지 보시면 이 마찰 손실 수두가 나옵니다. 자, 수두에 대해서 뭐 앞전에 저 지문 나왔었습니다. 네, 지문 요거는 자 17회 시험에는 지문 나왔어요. 여기 두 번 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문 정도 나오는데 지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마찰 손실 수두는 자 이겁니다. 간 속에 흐른 유체가 간 내 마찰이나 이런 저항에 의해서 로서 손실이 생기죠. 사실입니다. 간이 있을 때 이때 물이나 물과 같은 유체가 흐릅니다. 유체 흐를 때 간 표면에 자 여러분들 이 표면에 거칠기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마찰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기기 때문에 그걸 물의 높이로 환산한 겁니다. 이것이 마찰 손실 수두인데, 근데 이 마찰 손실 수두는 그 밑에 식을 보시면 식을 그 마찰 손실 수두는 간단합니다. 마찰 손실 수두는 간의 이 마찰 손실 계수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 PVC 간하고 콘크리트 간이 있다 또는 뭐 자 예를 들어서 보통 강간이 있다 따라면 그 표면에 뭐가 됩니까? 거칠기가 다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아, 때를 미는데, 맞죠? 이태리 타월로 미는 거 하고 있죠? 수건으로 미는 거 하고, 아니면 저거 뭡니까? 저 양철 수세미로 미는 거 하고, 틀릴 거 아닙니까? 맞죠? 미룰 때. 맞죠? 그래서 이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자, 이겁니다. 간의 길이를 갖다가 간의 직경으로 나눈 거예요. 간의 직경에다 유소, 그러면 유속의 자성이고 두 배의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중력 가속도.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개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면 물의 유속 속도하고 여 위에 거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 이거는 비례 관계죠. 비례. 비례 관계에 속합니다. 비례. 비례의 노예지입니다. 비례. 그러면 이것이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 반비례. 그러면 속도하고는 자, 비례다, 반비례다? 비례 관계 아닙니까? 작년에 이거 반비례라고 낸 겁니다. 반비례. 그래서 유속이 빠를수록 손실 수도는 커집니다. 유속의 그래서 자, 간의 직경하고 중력 가속도만 반비례 관계고 나머지 요소는 비례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비례 관계. 비례 관계. 그래서 작년에는 종합 지문 나오면서 여기 나왔었습니다. 속도가 나왔었어요. 속도 개념이. 봐두시고. 그러면 사실상 이겁니다. 이 마찰 손실 계수 있죠? 이 마찰 손실 계수는 결과적으로 뭐에 대해 간의 표면의 크기 있죠? 표면의 크기나 뭐다? 거칠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달라진다? 마찰 손실 계수가 달라지겠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거칠수록 이 손실 계수가 어떻게? 커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마찰 손실 계수가 커지면, 자, 마찰 손실 수도 어떻게?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에 성립된다는 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실내 환경 공기 성분은 지금 필요 없고요. 그거는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페이지 305페이지 보시면, 그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인체 열쾌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해가지고 변수 요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 변수하고 개인적인 변수로 나눠집니다. 인간이 얼마나 쾌적하냐, 쾌적하지 않느냐, 이 미치는 요소를 나타낸 겁니다. 그 물리적 요소는 누구나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온 나옵니다. 기온과 온도죠. 습도, 기류, 복사열. 이 네 가지는 물리적 변수 요인입니다. 물리적 변수 요인이고, 개인적 변수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거잖아. 사실 여러분들 이거 좀 기온이 높으면 다 덥게 느끼죠. 야, 나는 기온이 높아도 안 덥게 느끼는, 반대로 느끼고, 난 기온이 높아지면 막 춥게 느끼죠. 이런 거 없죠? 개인에 따라 달라요? 온도 막 낮추면 영하 내려가면 춥죠? 누구나 똑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습도가 높아지면 더 짜증나죠? 맞죠? 그래서, 절대 일본은 여름에 가면 안 돼요. 일본이 섬나라죠? 아, 이제 태풍,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 오잖아, 맞죠? 걔들은 수시로 오죠. 맞죠? 그래서 일본 열도 침몰 하락하면 안 돼요. 일본 열도가 방파제입니다. 우리나라 방파제, 우리나라 한국의 방파제니까 그 인간들이 없어져야지 그 열도 침몰하면 일본 열도 침몰하면 어디 됩니까? 우리나라 영향 없을까요? 우리도 다 죽어요. 그래서 열도 침몰하지 마라 하고 어떻게? 인간만 없어지라 이러면 됩니다. 방파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더 더워집니다. 맞죠? 그런데 겨울에는 습도가 높을수록 추위를 덜 탑니다. 습도, 겨울에는 습도가 낮을수록 추위가 더 탑니다. 영향을 줍니다. 습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고온 다습하잖아요. 그럼 더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 더위는 일본의 더위하고 성격이 틀리죠?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일본의 더위하고 우리나라의 더위는 틀립니다. 개념이 됩니다. 우리나라 덥다 느끼는데 쟤들은 한적만 것 같아요. 습식 한적만 사우나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습도가 영향을 줍니다. 누구나 다 덥습니다. 아, 저기까지 한번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 한번 가봤는데 괜히 우리 와이프 일본에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더워요. 야, 더위를 별로 안 타는 나도 덥대요. 그 가만히 있으니까 땀이 줄줄 흐르대요.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다 습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더워집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류. 자, 바람 분위기 알겠죠? 자, 이 바람 불면 추워지죠? 그래서 이 기류 영향을 주고, 복사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 주관적 변수 요인이 있죠? 주관에. 그러면, 자, 일반 정량화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개인적 주관적 변수 요인은 정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이걸 얼마나 피하지 방향이 쪘느냐, 이거 가지고, 니가 얼마나 덥냐, 춥냐, 이거 말할 수 없죠? 어떤 분이, 두분 중에서, 피하지 방향은 한 분이 더 높은데도, 더위를 덜탈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지방량에서, 1kg에 온도 얼마나 더 덥게 느껴진다, 이런 거는 정량할 수는 없는 거죠?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차기 상태나 활동량, 나이, 성별, 신체 형상, 건강 상태, 피하 지방량, 제식 시간이나 음식 음료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음식 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음식 음료 가지고. 자, 음식 음료 중에서는 이겁니다. 내가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요, 찬 음료를 안 드시면 돼요. 쉽게. 찬 음료. 그래서 이찬 것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위를 더 많이 탑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여름에 더운 데 있죠? 찬 음식을 넣죠. 찬기 들으면 생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맞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되죠. 그래서 도로 나중에 초반 먹을 때 시원한데 먹고 나서 더 덥습니다. 그래서 보통 더운 음식을 먹고 나서는 처음에 먹을 때는 뻘뻘 땀을 흘리는 사람들 많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약간 시원한 느낌을 가진 이유가 이거죠. 생산 안 해도 되니까 틀려집니다. 땀을 흘리면서 온도를 떨어뜨리잖아요. 인체에. 그래서 이 변수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땀이 많이 나는 분들 있죠. 손발에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이런 사람 음식 조절을 하시면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겨울에도 땀이 손에 줄줄줄 흘렀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조절해 가지고 지금 현재 땀 별로 안 흘립니다. 제땀안 흘립니다. 그래서 군에서 해 먹었습니다. 땀안 흘려 가지고. 아니 나 몸에서 막땀 흘리는데 얼굴 이런 데땀 하나도 일 하나도 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조금만 이래도 줄줄줄 흐르는데 나는 얼굴 이런 데땀 보이는 데는 땀이 하나도 안 흘러요. 그래가지고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절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개인적 주관적 변수입니다. 그러면 차기 상태에 따라 틀리죠. 그리고 자 이겁니다. 여름에 에어컨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꼭긴 옷은 절대 안 가지 다니는 분들이죠. 차기 상태에 따라 틀리죠. 그러면 옷을 두껍게 입으면 어땠습니까? 안 추워지죠? 맞죠? 자, 파카 입은 사람하고 있죠? 겨울철에. 일반적으로, 자, 면티 하나만 딱 입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으죠? 차기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저기 나왔습니다. 물리적 변수 요인이 있죠? 그것이 기출되었습니다. 물리적 변수 요인이. 이걸 갖다 물리적 변수 요인에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것이 온열감각 사요소라 해요. 물리적 변수 요인이 온열감각 사요소입니다. 온열감각 사요소라고 칭합니다. 아직 개인적 변수 요인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전열에 대해서 나온다. 전열. 자, 이 전열 부분에 대해서
306페이지 전열. 자, 전열은 별도로 시험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전열은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열전도가 나와요. 열전도. 그러면 그 열전도 보시면,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체병 내부의 고온측에서 저온측 열에 이동하는 현상이 났죠. 원래 열전도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실내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겨울인데, 실내 20도씨 공기를, 실내 공기가 20도씨입니다. 20도씨고, 실외 온도가 여기 대전에 영하 한 15도 내려갔다. 여기 대전도 영하 15도 막 내려가죠? 몇 년 전에 그랬었죠? 맞아? 영하 15도예요. 밖은 영하 15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 공기에서 이 실외 공기로 열이 간통해서 나가요. 이 공기에서 고체를 뚫고 나가는 것이 뭔가 하면 3번의 열 간류예요. 3번에 보시면 열 간류 나오죠? 열 간류 현상입니다. 열 간류 또는 열 통과라고도 합니다. 열 통과, 열 간류 현상, 열 통과 현상이라고 합니다. 고체로 격리된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다른 쪽의 공간으로 열의 이동입니다. 열의 이동. 이것을 뭐라 한다? 열 간류라고 해요. 3번. 열 간류. 간통에서 흐를 유자. 간통에서 열이 흘러나갔다는 거다. 열이 흘러나갔다. 그래서 이 열 간류 현상이라고 칭하고요. 열 간류. 자, 그런데 이겁니다. 자, 이 실내 공기가 20도시고 이 표면 온도가 낮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보면 실내 공기 온도 이렇게 있을 때 차가움 못 느끼는데 벽에 가서 손을 딱 대니까 차갑죠. 맞죠? 그러면 여기 온도는 낮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 표면 온도, 이 온도는 내부 온도 5도씨인데 여기 5도씨고 근데 여기 바깥에는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여기는 열이 이동하니까 영하 15도는 안 되더라도 여기 영하 5도라 가정합시다. 영하 5도씨입니다. 그러면 여기 온도가 높고 여기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열이 이동하겠죠? 그럼 고체 내부에서의 열의 이동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열전도라 합니다. 이 현상을 열전도 현상이라고 해요. 열전도. 열전도는 고체 내부에 있습니다. 고체 내부에서 열이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이동입니다. 고온부에서 저온부의 열의 이동입니다. 네, 열의 이동입니다. 자, 열의 이동을 우리가 열전도 현상이라고 해요. 열의 이동을, 자, 열전도 현상이라고 해요. 열전도. 열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난방이나 냉방을 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재료를 잘 써줘야 되죠. 이 재료. 그러면 단열재나 이런 걸 썼습니다. 벽체에다 단열재를 시공했을 때 열이 전도가 안 되도록 해줘야 되죠. 아닙니까? 열이 전도가 안 되도록 해야지 실내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열 전도. 그래서 그러면 단열재는 이, 그러면 얼마나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열 전도 율이라 해. 열이 얼마나 흘러갔나 율을 나타내는 열 전도 율인데, 그러면 이 열 전도 율 값은 커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되겠습니까? 율은? 적은 재료가 단열성 이종에. 그래서 재료가 열 전도율이, 자, 이 적을수록 이 단열 성능이 우수한 거예요. 단열 성능이 우수한 겁니다. 단열 성능이 우수해요. 그러면 유리 적은 재료 될 수 있으면 씁니다. 유리, 유론. 그러면 이거의 반대 개념이 저항이에요. 이거하고 역수가 반대 개념이 저항이에요.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성질의 열전도 저항이야. 열을 고온부에 저온부 못 흐르게 하는 게 열전도 저항입니다. 그러면 열전도 저항은 얘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이 클수록 단열 성능이 우수한 거예요.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성질이 뭐다? 저항이에요. 저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겨울철에 옷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 저항값이 뭐다? 큰 옷을 입는 거죠, 맞죠? 그래서 파카 입어요, 시스록 입어요. 특히 저 연예인들 보면 저 레드카펫 같은 데 가면 시스록 많이 입죠. 그거 겨울에 입고 다니다 얼어 죽죠.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 안 되죠. 그래서 열 전도율은 적을수록 저항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그래서 집에 단열재를 이런 것을 써 주셔야 됩니다. 저항값은 크고 율은 적은 것을 그럼 열 전도는 명심하세요. 고체 내부에서의 열이 어디서 은업으로 오겠나? 고온부에서 수온부로 열의 이동이 되는 현상을 열전도 현상, 물질 이동 없이 열전도라고 합니다. 두 가지 개념만 간략히 보세요. 그래서 이 개념 정도 간략히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309페이지 자 결론가 나옵니다. 결론. 자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이 올해는 다시 한번 이제 볼 때가 되어 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또 봐야 될 때가 서서히 되어 갑니다. 이 결론. 자 그럼 대기 자 이 지구상의 공기는 습공기에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는데 이 수증기가 계속 수증기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물에 뭐다 벽이나 맞죠? 유리창이나 또는 뭐 천장이나 이런 부하고 접촉해요. 접촉했을 때 아까 이제 우리가 노점원들을 제일 처음에 배웠죠? 노점들 뭐다? 그 이슬이 맺히기 뭐다? 시작한 온도가 무슨 온도? 노점원. 그럼 우리 실내의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 수증기가 함유되어 있어 이 공기의 노점온도가 있거든 항상. 근데 그 공기 노점온도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습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데 우리가 집에서 환기는 안 하고 안에서 야 겨울이라서 뭐를 해 드실까요? 집에서 뭐를 드시겠습니까? 호빵을 찌 먹을까요? 호빵을 찜했던 맞죠? 라면을 끓여 먹던 드시면 뭡니까? 수증기가 발생하죠? 그럼 그 수증기가 발생하니까 실내 습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지죠? 실내 습도가 높아지는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러면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가 낮아진다 높아진다?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노점 온도는 여기서 습도가 습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을수록 노점온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습도가 높아지니까 노점온도 높아지니까 쉽게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러분들 겨울철에 보시면 우리 자 주변을 딱 보시면 되죠. 자 집에 환기 자주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우리 집엔 거의 문을 열어놨다 손들어 보세요. 지금은 계속 열어놓으세요. 좋으신 그럼 겨울철은요 항상 요만큼 열어놔요. 그러면 난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한 2시간당 한 번씩 환기를 해주는 거예요. 환기를. 밤에는 안 되고, 밤에 자다가 나서 환기하고 이럴 수는 없고, 한 2시간당 한 번 정도 꼴로 환기를 해주는 게 집에 사람이 있으면 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뭐 한 시간씩 한 번씩 해주면 좋긴 좋은데 이 난방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2시간당 한 번 정도 꼴로 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TV에서 나와서 하는 분들의 말을 다 믿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 대면요 TV를 갖다 대면 어는 사람들이 많아. 맞죠? 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카메라 갖다 대면 재미있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애들 봐요. 카메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안 떨죠? 맞아요? 안 떨어. 그냥 말 잘해. 더 웃겨. 어떤 애들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만 갖다 대면 어떻게 뻥 어는 사람도 왔죠? 전문가들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TV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요. 환기를 30분 하더라고요. 환기를. 그런데 그분이 환기를 1시간에 2번 해라 했대. 1시간에 2번 해라 했다는데 한 번은 열 때 30분씩 해라 했대. 그래서 겨울에 30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말을 믿나 이러니까 야, 그 전문가인데 박사라고 하던데 이러면서 야, 그럼 30분씩 두 번 열면 한 시간 내내 계속 열어놔야 되는데 그게 맞나 이러니까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게 철에 따라 틀린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신없이 이야기해가지고 앞뒤가 막 꼬여가지고 그래 된 걸 같다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야, 30분씩 한 시간에 두 번이다. 그러면 한 시간 아이가 그럼 계속 열어놔야 되는데 겨울철에 계속 문 열어놓으면 다 얼어 죽고 난방비 무시장 들어가네. 맞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결로현상.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나온 유형이 어떤 유형이 나왔는가 하면 제가 대책 가지고 사실 시험을 냈습니다. 그 방지객, 그 311페이지 보세요. 그 방지객 있죠? 해가지고 방지객에서 그 7번이 있죠? 7번이 제일 초창기에 나왔었어요. 가지고 냈고 그 다음에는 6번 가지고 지금 내고 있었어요. 6번. 자, 근데 이 6번 개념 가지고요. 관리 실무에 한번 물었거든요. 그리고 시설 결론에 두 번 물었어요. 거기 6번 가지고 두 번이나 물었어요. 지금 방지기 가지고. 자, 그러면 이겁니다. 결론은 왜 생기는가 하면 자, 결론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결론. 결론은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 실내 뭐 유리가 되는 벽이 되는 실내 표면 온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내 표면 온도가 있는데 실내 표면 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공기에 사실 뭐가 있다? 노점이 있어요. 이슬이 맺힌 노점 온도가 있거든. 노점이 있습니다. 이 노점이 있는데 이 온도하고 이 온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겁니다. 실내에 여러분이 수증기가 많이 생기면 노점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했어요. 이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크면 이 결로가 생기는가 하면 이 노점 온도가 크면 이러면 결로 발생하는 거야.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가 크게 되면 이것은 결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면 결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로가 발생이 됩니다. 결로가 발생이 돼요. 명심하세요. 누가 높으면 노점, 실내공의 노점 온도가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주면 그것이 무슨 대책이다? 방지 대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방지되는 거야. 이 실내 표면 온도하고 실내 표면 온도가 높게 설계하는 게 높으면서 이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높게 되면 공기의 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높게 하면요 이것이 자 결로 방지 대책입니다. 이게 결로가 방지되는 거예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돼. 이 실내 표면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 앞에서. 노점 온도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어요. 뭐에 영향을 받는다? 습도에 영향을 받는다. 습도. 맞죠? 그러면 이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는 습도에 영향을 받고 그러면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 얘가 낮아져야 되겠죠? 낮고 얘가 높으면 방지가 돼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가 낮고 얘가 높아버리면 이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거는 이미 실내 표면 온도는 여러분들 이겁니다. 단열재 시공하고 해놨죠? 이렇게 해놨고 실내 난방을 하면 표면 온도 어느 정도 높아요. 근데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 차 뒤에 유리처럼 뭘 끼울 수는 없습니까? 아, 차 유리 뒤에다가 열선 해놨죠? 그래가 뒤에 성이 끼면 딱 누르면 온도가 올라가고 성이 싹 사라지잖아, 맞죠? 근데 건물에다 다 열선을 넣을 수는 없잖아. 다 넣어볼래요? 온 벽하고 유리하고 다 샤시하고 다 열어놓으면 전기세 얼마 더 가려고. 맞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걸 조절해야 돼.
그러면 실내 공기 노점 온도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습도에 따라. 그러면 실내 공기 온도를 낮추는 것이 실내 노점 온도를 낮추는 것이 뭐다? 결로 방지 대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실내 공기 습도 낮추는 방법이 뭐 있으면 온도 낮추는 거지? 습도를 갖다 어떻게 낮추는 거예요. 습도 맞죠? 습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습도를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습도를 낮추는 방법이. 그러면 최대한 이걸 억제해야지. 실내 수증기, 맞아요? 실내 수증기 발생량을 억제시키는 거죠? 최대한 억제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겁니다. 집에 애들 없거나 이러면, 애들이 있으면 가습기 좀 틀어줘야 되죠? 사실 애 아픈 것보단 곰팡이 피는 게 낫잖아. 아닙니까? 나는 애 아픈 게 낫고 곰팡이 피는 게 싫다. 자, 그래서 이 실내 수증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거예요.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거죠. 그럼 실내 습도를 낮추는 게 환기를 하는 거예요. 환기. 자, 환기를 하면 자 실내 습도는 높지만 실외 습도는 낮으니까 섞이니까 있죠. 습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기를 해서 뭐다? 습도를 낮추는 거예요. 환기를 해서 습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기는 자주 해야 된다, 자주 안 해야 된다?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식 건물들이 전부 다 뭔가 막 오염물질입니다. 친환경 없습니다. 친환경 하려고 하면요, 원재료 그대로 써야 돼. 쉽게 저기 가서 촌에 가서 어떻게 나무 세워서 흙벽돌 하고 있죠? 항토 흙벽돌 해가지고 구들장 놓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창호지 해가지고 창호지 해가 이렇게 사시면요 친환경이에요. 그런데 현대식 건물 만들어진 거 있죠?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죠. 옛날 석고보다도 최근에 밝혀진 거 아닙니까? 맞아? 에이, 성면은 좀 빨리 밝혀졌는데, 성면 슬레이트이죠? 빨리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맞죠? 그리고 이제, 석고보드 있죠? 이것도 아주 나쁘죠? 석고보드에서 뭐 나옵니까? 방사능 유출되죠? 그래서, 크는 애들 방에는 석고보드 있으면 안 됩니다. 석고보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 클 때는 굉장히 뭐가 세포 분화가 빠르죠. 그래서 이 조그만 방사능이 유출돼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걔가, 어린애가 폐암이 걸렸잖아요. 담배도 안 피우는 어린애가 폐암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거기 석고보드 때. 석고보드에서 만든 있죠? 암석에 그게 약간의 뭔가 그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데, 야, 미량에. 근데 그것이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애 키우는 방에는 두드려 보세요. 벽을 두드리가 콘크리트 벽이면 딱딱해. 근데 두드렸는데 못이 쑥 들어가 톡톡 안 아파 손이. 그럼 그 석고보드에 관심이 없죠? 아, 여러분들. 아, 저는 우리 딸내 방이 보니까 다 콘크리트라고. 콘크리트 몸에 나쁘지만 방사능 유출 안 됩니다. 콘크리트. 보시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아니면 이제 제습기 사용하면 되죠? 제습기 사용. 이런 것이 실내마다 습도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실내 습도를 낮추는 방법.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래서 환기는 자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방사능은 거의 다 방광기가 엄청나죠. 거의 평생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뭘 해서 빼내야 됩니까? 환기를 해서 자꾸 빼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닫아 긁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요금 이제 실내 표면 온도를 높이는 방법 있죠? 실내 표면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이 단열재 시공하는 거죠? 이 단열재 시공해가지고, 자, 그러면 저겁니다. 열 저항 값은 어떻게 됩니까? 크게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단열재 시공해서 열 저항 값, 열 전도나 열 간류 이런 저항 값, 저항은 크게 해야 되고, 열, 율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낮춰줘야 돼요. 열 전도 율은 낮춰주고요. 저항 값은 크게 해서, 크게 해주면 이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표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입니다. 유리 표면 온도하고 단열재 쓴 벽체 표면 온도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자, 캔이죠? 캔. 맥주 시원한 캔을 맞추면 캔 표면이 시원하죠? 근데 아이스박스 표면 안에 차가운 게 있다라도 표면 맞추면 안 시원하죠? 그러면 그 아이스박스가 뭐가 크기 때문에 열 저항 값이 크기 때문에 차가운 기운이 안 나오잖아. 열이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온도가 틀려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준을 좀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결론은 사실 왜 생기는가 하면 그래서 그 309페이지 보시면 결론의 원인이 나옵니다. 결론의 원인 한번 보세요. 결론의 원인은 309페이지 보시면 다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실내외 뭐다? 온도 차이 때문에 생겨요. 온도 차이 없으면 결론 안 생깁니다. 맞죠? 자, 겨울에 문 열고 살면요. 춥게 살면 결론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 한옥 보세요. 한옥은 창호지를 써가지고요. 실내 온도하고 실외 온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 안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내에서, 근데 지금 아파트는 이겁니다. 난방을 하고, 뭡니까? 단열재 쓰고, 막, 사실 이중으로 설치하고 그래서 실내 온도, 실외 온도 차이가 크죠? 맞아요? 에 밖에 영하 15도 돼도 안에는 따뜻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내습기 가다 발생입니다. 그러면 한옥에서 실내습기 거의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람 여기서 나오는 것밖에 없어서. 간혹 가다가 저 실내에서 콩나물 키워 먹는다고. 콩나물 좀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고구의 습도 좀 있습니다. 맞죠? 아니면 옛날에 겨울에 밤에 못 가게 해서 밤에 화장실 가면 무섭잖아. 화장실 화장실 또 오만 또 이야기 많죠. 안에서 뭐 줄까 아래 묻는다고 화장실 안에서 달걀 귀신이 맞죠? 그래서 물으니까 저 요강이죠? 아 우리나라 요강 많았었잖아 맞죠? 요강을 갖다가서 고스기가 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 봐요. 집 안에서 주방이 다 들어왔잖아 맞죠? 주방이 실내에 들어왔고 욕실이 들어왔고 맞죠? 그리고 집에 수족과 물고기도 키우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습하다는 겁니다. 습기 발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습관인 환기 부족입니다. 환기를 안 해. 옛날은 뭐다? 환기 안 해도 돼요. 자동 환기예요. 옛날 그 뭐 위풍이 세죠? 환기를 안 해도 환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환기를 안 하면 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환기 부족입니다. 그리고 구조체 열적 특성. 자 이겁니다. 옛날 재료들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벽돌, 나무 이런 거였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유리, 금속 이런 제품이잖아. 그러면 금속이나 콘크리트 열이 잘 이동해요. 자, 나무나 흙벽돌이 열이 잘 이동해요. 콘크리트, 유리 이런 게 열이 잘 이동하죠. 어이, 셀 젓가락 이래가 불 저 해봐 램프에 갖다 대봐 뜨거운 거 안 뜨거운 거. 나무 젓가락 가지고는 저 타지 이렇게 열 전달 안 되죠. 옛날에 했잖아요 램프에 알콜 램프 해가지고 저 나무 젓가락하고 구리 젓가락하고 했잖아요. 꼭 국민학교 되죠? 몰라 저는 어른 기억은 잘 없고요. 어렸을 때 기억만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 성인 때 뭐 기억이 있나 생각하면 저 기억이 없어.
그래, 우리 와이프가 그걸 이용해. 아무, 어디도 안 갔다 카대. 분명히 갔긴 많이 갔는데, 아무 데도 안 갔대. 좀 가지. 아, 나 요새 잘 기억은 잘 없어. 옛날 기억은 좋은데. 이분도 했죠? 아예 자연과학 실험실 가서 했잖아요. 우리 그때 노란 책상이었었는데. 자,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불량인데, 공사 이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시공불량이나, 그리고 시공지구의 미건조 상태. 자, 왜 그런가? 자, 이겁니다. 최근에 콘크리트 있죠? 최근 건물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잖아요. 그럼 얘들이 사실 뭐다? 흡수제입니다. 얘들은 물이 있어야 돼요. 습기가. 그러면 습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그러면 그것이 어땠습니까? 이제 겨울철에 난방 같은 거 하면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 안으로 실내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가 피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이겁니다. 바닥에 미장 같은 걸 했죠. 그러면 한참 건조 시켜야지 건조가 됩니다. 아니면 건조 안 됩니다. 그리고 장판지 그대로 깔면 나중에 곰팡이 다 핍니다. 거기 바로 얘들이 뭘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습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건조 상태에 따른 결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간혹가다 공사를 막 굉장히 서둘러서 입주 시인 돼 있죠. 맞죠? 거기에는 이 현상이 생깁니다. 바로 미건조 생태에 따른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한계하고 이랬는데도 생기는 경우가 곰팡이 피는 게 이겁니다. 왜? 현대식 건물들이 뭘로 만들어지니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시멘트 제품이야. 얘들은 뭐다? 수화 반응을 해야 되죠? 습기를 지들이 간직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기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환기를 자주 하세요. 그런데 이런 데서는 환기 너무 자주 안 하면 안 좋습니다. 옆에가 완전 분진 이런 거 막 날리고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좋고, 주변 공기 좋은 데는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잠시 휴식하고 313페이지 급수 설비 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